감사하게도 올해 감이 주렁주렁 너무나 많이 달렸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감전지는 예전에 아버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던 그때 사용했던 전지입니다. 지금 보시면 감이 너무나 많이 달려서 이렇게 감이 빠집니다. 전지로 잘라서 이렇게 흔들어서 빼냅니다. 흔들어서 약간 흔들어 준 상태에서 이렇게 합니다. 지금 감나무 잎이 지금 제대로 그대로 달려 있기 때문에 감 따기는 조금 불편하지만 감나무가 싱싱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감이 아주 씨알이 아주 굵고 좋습니다. 이렇게 놓고 찔러가지고 약간 흔들어서 꽉 끼게끔 만든 상태에서 올려줍니다. 아이고, 감이 가시네요. 이렇게 여기를 보시면 다시 이렇게 찔러서 약간 더 힘을 줘가지고 넣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가지고 내려갑니다. 어떤 일인지는 몰라도 너무 휘어질 정도로 감이 이렇게 많이 달았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손 가까이에 있는 감은 이렇게 전지가위를 가지고 땁니다. 감전지를 가지고 이렇게 수확을 합니다. 가까이 있는 것들은 감나무 이제 거의 다 따갑니다. 이렇게 하나씩 또 온다. 자, 이렇게 가까이 있는 감은 손으로 직접 이렇게 삽니다. 그런데 올해는 너무나 많이 달아져서 뭐 이게 따도 역시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감을 따기 시작해서 지금 한 나무, 두 나무, 세 나무 일부를 땄고 나머지 아랫부분에 있는 감을 대충 땄습니다. 그런데 오늘 땄던 것이 아침부터 시작해서 15콘티 정도는 이제 딴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도 지금 여기에도 지금 따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내일 아니면 2, 3일은 더 감을 따야지만이 다 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잠시 감을 보시겠습니다. 오늘이 산강이라서 그런지 아주 감들이 서리를 댄서리는 약간 맞은 것 같은데 아주 지금 잘 익은 감의 모습입니다.
지금 잠시 감을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감이 아주 잘 익었습니다. 이런 감을 가지고 꽃감을 만들거나 홍시를 만들면 아주 맛있겠죠. 또한 감식초도 만들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내일도 수확을 하고 앞으로 2-3일간은 더 따야지만이 감을 어느 정도 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맨날 다시 감을 따고 있습니다. 저 윗부분에 있는 것은 창대, 이게 아버님이 옛날에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지금 따고 있습니다. 이렇게 따고 있습니다. 자, 감을 딸 때 윗부분에서 일단은 낮은 부분에 있는 것은 손으로 따고, 그 다음에 차를 받쳐서 따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렇게 높은 부분에 있는 것은 감나무에 올라가서 따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지금 제가 따듯이 이렇게 사다리를 놓고, 또한 손이 살아가지 않으니까 감천지를 이용해서 창대를 이용해서 이렇게 일일이 따냅니다. 감나무에 올라가서 따도 사실은 좋겠지만 감나무보다 사다리를 타고 따는 것이 더 안정적이고 편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 따는 방법에는 왕도는 없지만 이렇게 따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참고하셔서 감을 수확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사바랑의 1번 전임은 2등 자 이등이 어깨 2등이 어깨 고도 36,000원에 3번 전임은 3등 15개 전임은 3등 15개 3등 15개 35,500원에 1번 전임은 4등 4등 5개 4등 5개 대따가방의 1번 남영수 1등 3개 남영수 1등 3개 양패산의 4번 남영수 2등 10개 자 2등 10개 2등 10개 2등 10개 자 32,600원에 5번 남영수 3등 19개 자 남영수 3등 19개 35,000원에 1번 남영수 4등 5개 남영수 4등 5개 대패산의 6번 박간수 1등 3개 4등의 3개 6번 맞으세요 4등의 3개 대패 3의 6번 박간수 4등 10kg 하나 꽁 찍어요 꽁 6번 사네 찍어요 만원 찍어요 6번 사네 만원 빨 찍어요 했다 글씨 4만원에 1번 김용석 2등 자 2등 6개 2등 6개 금고 월씨에 4만원에 1번 김용석 2등 18kg 18kg 1번 다시 찍어 1번 다시 찍어 똥문에 1번 2등 36,000원 자 16개 6천 36,500원 이 감을 보겠습니다 2등급 36,000원입니다 감을 보시겠습니다 2등급 36,000원 이거는 3등 35,000원 4등 28,500원 감이 아주 잘죠 그래서 이거는 4등입니다 한 박스에 28,500원 지금 자 이종호 1등에 6개 2등에 6개 다 양만에 4번 생강 경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농협 직원분들도 경매 때문에 4번 다 먹어라 2등 하나 3번 왼쪽에 지금 보이는 것은 지금 경매가 끝난 빈 박스를 지금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지금 여기는 박스를 선별을 해서 박스를 갖다 놓고 경매를 이렇게 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황간농협 매국시장에서 감 경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마다 한 것들을 갖다가 다시 포장을 해서 저 안쪽으로 갖다 놓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을 따
땅에서도 높이 있는 것을 바다에 따는 것보다 땅에서 따는 게 훨씬 더 수월합니다. 그 다음에 감도 뺄 때 이렇게 박스를 쿤티 박스를 바닥에다 두고 혼자서 상태를 가지고 따면서 이렇게 빼면 딸 수 있는데, 사실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하는 게 사실 낫기는 하겠죠. 그렇지만 혼자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쿤티 박스를 갖다 놓고 이렇게 빼가면서 혼자 따갑니다. 이렇게 찔러갑니다. 땅에서. 사다리를 타는 것보다 땅에서 따는 게 아무래도 수월합니다. 힘이 들지 않고, 그래서 땅에서 제대로 힘을 따는 것이 맞습니다. 감을 수확하다가 지금 감나무 밑에 땅벌이 또 나타났습니다. 그 지난번에 나타났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땅벌이 나타나서 이렇게 제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프킬라를 뿌리고 땅속에 들어가 있는 땅벌들을 제거하는데, 저도 온몸에 한참 몇 마일 쏘였습니다. 지금 땅벌이 아주 무서운 존재들입니다. 지금 보면 지금도 땅벌들을 제거한다고 하고 있는데 아주 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땅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땅벌 쏘인 자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손에 지금 지금 가운데 이 부분이 땅벌 쏘인 자리입니다.
위에서 위로 올린 것을 쑥쑥 잘라냅니다. 이렇게. 또한 마찬가지로 쑥쑥도 이 가지를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낮추기 위해서. 자, 보시면 이 가지를 수구를 낮추기 위해서 어느 부분을 자를까? 이 부분은 이 부분을 자르. 아, 이건 잘라요. 예. 지금 저희가 수확하고 있는 감은 상강이 지나서 아주 때깔이 아주 예쁩니다. 그리고 아주 맛있는 먹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을 지금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귀한 모양의 감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생긴 이런 감도 하나가 또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대봉감을 땄습니다. 대봉감은 그런데 너무나 많이 익어서 무른 것이 너무나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그 하였는데 지금 보시면 대봉나무를 위로 상단으로 많이 자란 것들은 몇 가지를 잘라냈습니다. 그래서 너무 수고가 높은 것은 과감하게 잘라서 수고를 낮추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수월하게 감을 딸 수 있도록 대봉감나무를 아주 키를 낮춰버렸습니다. 땅벌집을 제거한 것이 이렇게 큽니다. 지금 여기도 보시면 땅벌에 애벌레가 지금 있습니다. 그다음 그 지금 이거를 약을 치고 해서 지금 땅벌들이 죽은 것들이 이리 많습니다. 지금 보시면 땅벌집입니다. 전체가 이것도 지금 보시게 되면 아이고 근데 또 떨어졌네. 지금 보시면 벌집을 제거해서 엎어놨는데 그 속에서 지금 다시 벌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가까이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도 벌들이 땅벌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벌들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4일째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수구를 낮추기 위해서 과감하게 윗부분을 잘라냈습니다. 이 나무 같은 경우도 잘라내야 되는데 내년에 또 수확을 하고 나서 또 잘라낼 계획입니다. 지금 여기도 보시게 되면 수구를 낮추려고 중간에 있는 부분과 이 끝부분을 완전히 잘라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부분 같은 경우도 나무를 수구를 낮추기 위해서 과감하게 전정을 이렇게 잘라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잘라낸 가지들이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마지막 오늘 이쪽은 오늘 점심 식사 후에 따면 오늘 마칠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굵은 가지들을 잘라냅니다. 그래서 잘라내야지만 수구를 낮춰야지 내년에
수확할 때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뇨를 잘라낸 가지의 모습입니다.